파일을 오늘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박스가 6개 있죠. 이거 USB에 하나에다 담아주면 돈도 안 들고 편할 텐데 꼭 복사를 해가지고 종이로 주겠다고 고집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누구 물 먹이려고 하는 건지. 좀 안타깝게도 검찰이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거 다 입력을 해가지고 액수가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든 언론들과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서류가 없다라는 일종의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그 허위 주장이 오늘 완전히 만천하에 그게 허위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세금 도둑 잡아라. 여러분 한번 화성수 변호사 공동대표로 있는 데인데 여기 제 이름이 핫하고 좋잖아. 내 이름! 지난 4월에 대법원에서 공개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제 검찰 측에서 뭘 하려는지 한 두어 달 지나서 공개하겠다 한 날짜가 오늘입니다. 하승수 변호사 세금 도둑을 잡아라 단체 하승수 변호사가 신청을 해서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하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겨우 공개를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제 공개를 하기로 한 게 그 판결이 있은 다음에도 지금 한 두어 달 지나가지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재직시 특활비를 오늘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박스가 6개 있죠. 이거 USB에 하나에다 담아주면 돈도 안 들고 편할 텐데 꼭 복사를 해가지고 종이로 주겠다고 고집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누구 물 먹이려고 하는 건지 그냥 그러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안 주는지 여러분 이해가 하겠어요. 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금 6개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개월 지난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복사본 형태로 받으셨는데요. 애초에 파일 형태로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전자 파일 형태로 요청했는지 복사본으로 받았고 또 지금 문제가 이렇게 판결문 취지대로 다 이게 자료가 복사가 됐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전자 파일 형태로 받았다면 곧바로 아마 다른 언론들이나 국민들께도 다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일단 복사본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스캔 작업이나 이름을 해서 공개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판결문 취지대로 공개됐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따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마 입장 설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 지가 전수로 들어왔냐, 전수로 복사가 되고 네. 예산 자료가 빠짐없이 공개가 되느냐, 수정되느냐 이렇게 중요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검수는 지금 오늘 뭐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액수가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좀 안타깝게도 검찰이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거 다 입력을 해가지고 액수가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료 형태 자체가 뭐 이렇게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이제 이렇게 지출 결의서하고 또 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출 결의서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이 사인한 그 작성한 영수증 정도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고 업무 추진이나 특정 업무 경비는 카드 접근까지도 복사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복사가 된 건지가 좀 확인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안에는 현재 공개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의 의미
그리고 향후 일정, 저희가 공개 방식이나 공개 일정과 관련된 향후 일정들에 대해서 현재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를 맡으셨던 세금도둑 잡아라 하성수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성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앞에 보이시는 여기 박스, 파란색 박스 안에 담겨있는 서류가 대검찰청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을 그 기간 동안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총액이 461억 정도 인근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검찰이 사용한 국민세금 461억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여기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게 복사본으로 오늘 공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할 수가 없고 이 서류들을 지금 오늘 대검찰청에서 받은 거하고 아마 서울중앙에서 받으면 11,700페이지가 조금 늦는 기자인데요. 그걸 오늘부터 바로 이제 스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검찰이 엑셀 파일로 이 보너스 내역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입력 다 대표님입니다만 그 총액이 461억인데 오늘 이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액수가 461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원의 판결문에서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을 아주 세부적으로 분류했는데 법원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대로 과연 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혹시나 공개돼야 될 정보가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검증과 확인 작업,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거쳐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캔한 내용들을, 스캔한 파일들을 다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든 언론들과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검찰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런 책무를 이행해야 되는 기관이다. 그게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받아낸 이 박스를 통해서 박스 안에 담겨있는 서류를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그런 비밀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행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검 자료 다 받지는 않고 아직 복사가 늦어가지고 어느 기간 내에는 아직 못 받았다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파일이 아닌 자료로 받아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147억이 맞는지를 분석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계자 하성수 변호사를 비롯해서 수고들 하셨고 이게 이제 그냥 영수증도 없이 현금 1억 썼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제2의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둘 다 이제 대검찰청 쪽건 받았고 이제 중앙지검에 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쓴 특활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같이 그냥 물러간다고 소문났는데 서울이들이 차는 세금도둑 잡아라 여러분들 후원하는 데 있나? 세금도둑 잡아라? 한번 물어봐야지 세금도둑 잡아라 여러분 한번 하성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데인데 여기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큰일이라고 세금도둑 잡아라가 저기인가요? 단체인가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거기 후원 계좌도 있어요? 저기 그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제 이름이 핫하고 좋잖아. 세금도둑 잡아라 하면은 거기 포털에서 치면 단체도 나오고 후원 계좌도 나온답니다. 예? 금당에서 반대 집행. 대검에서 받았고 다 안 받았습니다. 복사가 늦어가지고 날짜별로 좀 잘라서 받고
이제 복사를 더 해가지고 준다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근데 복사를 그냥 복사기에 넣고 있는 그대로 복사하면 시간이 안 걸릴 텐데, 거기서 검토를 해서 빼야 될 건 빼서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 이런 의혹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죠. 몇 달, 지금 이것도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준 건데, 이제 쫙 갖다 놓고 복사만 하면은 하루에 몇천 장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이제 쳐다보고, 아, 이건 복사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 이거 출값으로 나갔지 않아? 그러면 빼고, 뭐 이런 것들.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치든지 빼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신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이 법무부 장관 때문에 우리 아이폰도 못 가는 자가 법무부 장관 되니까 법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검찰총장이 돼야 되는데, 지 아이폰도 못 가는 자가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남 압수수색 시키고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예, 그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도 한동훈은 아이폰도 못 간 거, 예, 알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빨리 물러나라고 그러세요. 윤석열은 놔두더라도. 업무 경비 빼고 특수활동비가 대검 쪽에 총 얼마나 되나요? 대검이 지금 연도별로 다른데요. 2017년은 160억이 넘고, 2018년은 120억이 넘고요. 2019년은 한 80억 정도. 그러면 지금 147억이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147억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기간에 쓴 게 147억이고. 아, 그 위에는 더 예, 많아요. 근데 오늘 그 전엔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받은 거가 특수활동비만 따지더라도 거의 한 370억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 특정 업무 경비는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특정 업무 경비는 대검찰청 특정 업무 경비는 1년에 한 30억 좀 넘게 쓰고 있는 거고요. 예, 특정 업무 경비라고 처음 들어보네요. 예, 특정 업무 경비도 꽤 수가 많습니다. 아, 예. 그래, 우리 세금도둑 잡아라 하성수 변호사님. 우리 인터넷 가서 세금도둑 잡아라 치면 사이트도 예. 나오고 후원계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